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분은 무엇을 얻으셨는지 아내의 믿음을 저버리시는 건 아닌지 왜냐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난 분이잖아요. 이 황금 연못에 살아있는 풍류 남아. 그렇죠. 또 이 술을 주차해서 주립대학 총장님이시고. 예예. 우리 유근봉 선생님께서 이번에 빠지신 게 있다는데 그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도 60이 될 때까지는 거의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여행에 한이 맺혔는지 그리고 또 음악과 악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강원도서부터 네. 서울, 경기, 충청도 그리고 영남, 오남, 제주도까지 그 지역마다 특색을 좀 살려가지고 예. 노래를 만들고 노래 작곡을 좀 하고 와. 그다음에 통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불필이, 하모니카, 색스폰 이런 거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예. 여행을 했던 그 음악 여행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네. 오, 대단하시다. 이야, 대단하시다. 아, 저 파라솔을 갖고 다니시는 거구나. 어머, 어머. 여수. 이거 알아보시나봐요. 어메이징 있어요. 바다에 다리 치며 우리 세 분 계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알아보셨어. 유금봉. 진짜 그 지역마다의 그 특색이 있잖아요. 지역색. 그거를 그렇게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찰지게 노래 가사를 쓰셨는데 저는 아까 여수 오동도 그 노래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오동도에 다리 뜨면 호응해주는 사람들도 계시는 것 같고 유금봉! 네. 근데 제가 음악적으로 선율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선율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 음악에 있어서의 그 참신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가사에 있어서의 진정성만큼은 탁월하다. 가사는 거의 시인 맞아요. 같으세요. 예. 네, 저보고 시 글을 잘 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사가 좋다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네네네. 같이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한 거예요. 저 호응해 주시고. 제 거에.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네. 한 소절만 라이브로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오, 오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덤비면 싹 다 죽어 싹 다 죽어 싹 다 죽어 이렇게 네? 우리 누군가 독도나 네. 울릉도를 넘기다 보고 덤비면 싹 다 죽는다 아니, 이렇게 서정적인 가사라고 그래가지고 싹 다 죽어 싹 다 죽어 굉장히 서정적이네요 선생님 어머나 우리 유금봉 선생님은 술 좋아하시지 노래 잘하시지 기타 잘하시지 풀필이 잘하시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는데 그걸 몇십 년째 지켜보는 아내분은 속이 터지죠 드신 말씀에 싹 다 죽어 맞아요, 맞아요. 속이 터지죠 네, 속이 터지고 굉장히 언짢아 하는데 예. 그래도 제가 집에 돌아오면 또 정말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또 제가 사회봉사활동 많이 하면서 헛된 짓을 안 하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고맙죠 저는 항상 네, 감사하고요 반 약간 포기하시면서 그래도 여행을 지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음악 여행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세요? 예,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60 넘어서 제가 음악 여행 이런 걸 해서 노래도 빼어나게 못하는데 어디 가서 괜히 짐거리가 아닌가 듣기 싫은 음악을 하면은 그랬는데 불필이를 불고 하모니카, 색소폰 그다음에 아코디언 이런 거를 두루두루 다 해가지고 장소에 맞게 음악을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재미있는 여행이구나. 여행 중에서.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네. 큰 성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지나갈 때는 반짝반짝 눈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면서 재미있어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예. 선생님 제 눈빛 어떤가요? 아유 부담스러워요. 불필이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요런 눈빛인가요 선생님? 네 알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예.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박수. 네, 이거는 사시사철 겨울에도 예. 푸른 사철나무잖아요. 네. 사철나무의 뒷면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예, 잡고 아랫입술에 이렇게 붙인 다음 예. 밀착한 다음 윗입술로 예. 누르면서 어느 점에서 소리가 나는 그 소리 나는 점을 아하. 찾아야 돼요. 아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하. 잘 찾아야 돼. 이렇게 예. 밖으로 냈다가 예? 점을 찾아야 돼. 오! 아 여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아. 알면은 예 그때 흡사 뭔가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소리가 예, 나는데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예. 반대로 여기서 소리가 나죠? 네네네 신기하다. 아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예. 접점을 잘 찾아야 돼요. 조음점을 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 그럼요. 이게 침을 묻히면 더 잘 되나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렇게? 습하면 색소폰도 물에다 리드를 담궜다가 한 두어 번 빨아가지고 이렇게? 네. 잘 빤다. 자. 잠깐만요. 해볼게요. 안 되는데. 아니, 사실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플루트를 잘 붑니다. 네, 다른 악기를 다루면 훨씬 낫죠. 나머지도 잘 불 거예요. 소리 내보세요. 박지현 아나운서. 박지현 아나운서. 안 나요.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이게 다르구나. 살짝이 그러면서. 제가 악기 많이 했는데. 뭐 하세요? 먹으면 안 되죠. 어머나. 야 저렇게 못해도 못할 수가 없다. 어머 어머. 오. 소리 났어요. 그래. 나네. 네. 나네. 이건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아, 많이 들어라. 저 오늘 안에는 안 끝나. 저 오늘 안에는 안 끝나. 들어가지고. 네. 선생님, 네. 오늘 안에는 진짜 소리가 네. 안 날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요 정도로 하고 네. 선생님이 전문가 손길로 전문가의 맞아요. 솜씨로 명곡을 하나 연주를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이 여행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또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네. 유 선생님 보니까 유 선생님처럼 언젠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함께하면 함께한 대로 좋고 혼자하면 혼자한 대로 의미 있는 게 네. 여행이 싶은데 또 여행으로부터 나는 이걸 얻었다. 어떤 분? 아 우리 이명원 선생님. 예. 제가 4년 전쯤에 예.
방광암 수술을 두 번 했어요. 방광암을. 잘 몸 관리를 해서 네. 원만큼 잘 지냈어요. 네, 네. 근데 지난 8월에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이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대개 암 환자들이 두 번째 재발을 하면 포기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난 포기가 없어요. 열심히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 네. 날마다 운동을 하고 그때는 퇴원하고 나니까 근육이 한 7kg 이상이 빠져서 예, 다리심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네. 그러면서도 운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모임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신다고? 예. 근데 나도 가고 싶어요. 아, 당연히요. 그 네. 마음이야 너무 굴뚝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인데 말통하고 길통하고 내 몸이 이상 있으면 민폐 안 끼치고 내가 비행기 타고 나 혼자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그리고 지팡이 짚은 채로 제주도로 출발을 했지요. 네. 했는데 첫날 가이드 말소리고 그런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피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걱정 안 끼치게 슬쩍 가서 그 버스에 그냥 앉아 있어야겠다. 그러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지팡이까지 짚어가면서 뭐하러 여행을 다녀요. 머릿속에서는 이런 싸가지 없는 와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놈 너는 부모 없냐고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럼요. 그러는데 참았어요. 참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를 악착같이 따라다녔어요. 운전석에서 내 걸음 봐라. 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란듯이 오기로 막 따라다녔어요.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주인들이 아유 임 선생님 다 나섰어. 안 아파 다 나섰어. 그러는데 피곤을 모르고 걸음이 가벼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지팡이는 가지고 나갔는데 지팡이가 없어도 되겠다. 한 팔걸음에 가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동백숲을 갔는데 지팡이를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는데 나도 놀랄 만큼 여전히 걸어지는데요. 걸어지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신 것 같은데. 오기. 아니 봐라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마음과 체력은 다르잖아요. 금방 좀 그랬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나보다 딴 사람들이 헐떡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올 때는 지팡이를 진짜 버리고 왔어요. 그 지팡이가 사실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아깝지만 버렸어요. 더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그걸 숙소에다 놓으면서 또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라고 놓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황금연못에서 나오시고 지금 혈색도 너무 좋으신데 제 말소리에 힘 있지 않아요? 그때 말도 못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야 쓴소리도 내가 이하계에 달렸다. 그때 욕하고 싶은 거 참아서 다행이지. 욕했더라면 내가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여행이라도 갔다 오라면 당장에 나설 것 같아요. 요즘은 두 인생을 살아서 좌우지간 살맛이 납니다. 좋습니다.